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벌써 11월 하순이고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임기 말을 맞은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양상이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쓰는 입장에서 챔버린 수상이 평화협정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주제로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전 협정은 한국 전쟁의 정지, 평화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모든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목적으로 해서 체결이 됐습니다. 아직 전쟁 상태가 정지되었고 종전을 할 당위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나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 남북한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 분계선이 설치돼서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 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어 있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설치돼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협정이 체결된 지 약 70여 년이 넘도록 이 협정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국제 관례상 정전협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반도가 위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 분단된 나라도 한반도 위에는 없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쉽게 평가 판단할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앞서 1974년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줄곧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는 한국을 제외하고 유엔군 사령관인 미국인이 협정에 서명했으므로 평화협정 역시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국으로서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는 주장으로 맞섬으로써 이 문제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이후 정부는 요란하게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문재인 정부 입장 내지는 관점에서는 다 된 밥이라고 단정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트럼프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미국 실무팀은 양국 지도자들의 서명란까지 들어있는 종전 선언문을 준비해 갔었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런 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지도자가 서명하면 기념식도 열 기세였습니다. 트럼프도 그때 70년 된 한국 전쟁의 종전을 논의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며 흥분까지 했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이어 하노이까지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반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종전선언도 없던 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종전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협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꿈에 도취해 있을 때 종전선언이 가져올 여파를 걱정했던 미국 조야 외교 주류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3년 전 미국은 유엔사 해체에 빌미를 줄 종전선언이 흑폭풍을 매우 우려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미국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설익은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의 좋은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종전선언이 각각의 단계에 대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과 관련해서 한국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남북 경색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아파트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는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제북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는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커질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는 종전선언을 먹으라는 떡이기 때문에 이용해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최근 전력 투과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대립관계를 방치해둔 채 종전을 선언해도 잉크가 마르기 전에 대결이 악순환에 빠져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외교적 상상력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견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년째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세계는 지도가 없는 땅이 들어섰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미중 경쟁 갈등 속에서 동맹과 우방 구도가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한계에 부딪혀 서랍 속으로 들어간 종전선언을 또 꺼내들었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교황에게 방북을 설득하는 장면은 3년 전과 너무 똑같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실패한 교본을 그대로 쓰는 건 문재인 대통령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인지 아니면 참모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조차도 종전선언을 대단한 외교안보 업적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전문가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쓰는 입장에서 2차 대전 당시 영국 챔버린 수상을 통해서 그의 외교 실패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재고의 가능성을 좀 검토해 주십사는 그런 얘기를 대통령께 당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챔버린 수상이 총리로 취임 후 그의 당면 제1과제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무서운 기세로 주변을 위협하고 있었고 챔버린 수상은 독일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일 이탈리아 연대의 파기 시도였습니다. 두 파시스트 지도자가 통치하는 이런 두 국가의 연합을 막기 위해서 챔버린 수상은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병합을 사실상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내전에 대한 간섭도 막았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챔버린 수상이 이런 외교적 위화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영국이 경제 상황에 기인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여파로 대대적 군축을 한 상황에서 무력을 통한 대독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영국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대전 때의 막대한 인구 손상을 기억하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 가능성을 피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고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또한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근본적으로 독일이 군사력에 대한 영국, 프랑스의 과대평가에서 나온 오판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당시 독일은 영국 이상으로 군사력 재건이 안 되어 있었고 히틀러의 협풍과는 달리 영국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군사적으로 맞설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챔버린 수상이 히틀러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오판을 한 것으로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1938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주대태 난투 요구에 챔버린 수상은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뮌헨 협정이었습니다. 챔버린 수상은 뮌헨 협정을 통해 당분간 히틀러와 독일 파시즘의 평창 야욕을 꺾었다고 의기양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우리 시대의 평화 선언을 본무도 당당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6개월 만에 뮌헨 협정을 파기 처분했고 다시 6개월로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뮌헨협정은 히틀러의 국내 정치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준 외교 성과로 둔갑됐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군부는 나치 정부를 탐탁지 않게 여겨 독일 내부에서 쿠데타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히틀러가 영국, 프랑스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오스트리아 주데텐란트, 체코를 상대로 3연타석 외교 홈런을 치면서 쿠데타의 루머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섰고 의기양양해진 히틀러가 결국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뮌헨 협정 파기 직후 챔버린 수상은 외교적 유화책을 포기한 채 뒤늦게 히틀러를 상대로 한 강경책으로 전환했으나 폴란드가 망하는 와중에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실패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고립된 챔버린은 1940년 5월 10일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챔버린 수상은 역사적 비판을 받으며 그 치세가 깎이고 깎이고 있습니다. 최근 BBC 히스토리 매거진에서 평가한 20세기 영국 총리들 중에서 앤서니 이든경과 함께 0점짜리 총리로 둔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필부의 한 사람으로서 임기를 얼마 안 남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마당에서 그 중차대하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크고 작은 그런 파장이 예상되는 종전선언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임기말 문재인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수를 두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교적 여백을 다음 정권에 넘겨주어 다음 정권이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는 쪽으로의 어떤 거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떨런지에 대한 제안을 이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이라는 이념에 집착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호전적인 북한을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맞장구 치며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그런 정도의 국내외적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거나 무르익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증폭되는 가운데서 세계 질서가 더 악화되는 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는 그런대로 미소 냉전 체제가 구축돼서 자유방이 우리를 크게 도울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정녕 그런 호사다망함은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이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베케티우스는 군사 논구에서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전쟁에서 우세하다고 인정된 힘은 누구도 감히 거스르거나 모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용사가 지은 이런 전쟁을 입고 있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준비를 했고 중공과 소련이 지원을 약속받고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1950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산화한다라는 전략적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15일 북한군은 경상남도 영산 밀양까지 밀어 쳐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다 원서에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연상해 본다면 대한민국이 방위 극과 안위는 우리 스스로 평화시에 차곡차곡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권 외교부 제1차관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요지 강연을 미국 조야에서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종전선언과 관련한 국내의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에 불과하다는 그런 입장을 반복해 왔는데 그것을 뒤엎고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소위 불가역적인 확정적인 종전선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누가 지켜나갈 것입니까? 미래는 누가 담보해 줄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역사적으로 챔버린 수상처럼 0점짜리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심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 반대로 나름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도도하게 역사적 흐름을 반영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심사숙고함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북한 정책,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소련, 중공을 상대로 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성공치 못한 정책에 근거해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쓰는 정전협정의 휴전 상황을 아예 없애고 완전한 국가처럼 비춰지게 하는 그런 오판은 미래를 위해서는 전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